안녕하세요. 롤클레이 마스터 꽃피입니다. 오늘의 영혼의 꽃 시리즈 주인공은 저번 영상에 이어 또 다른 수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카시오페아입니다. 카시는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때 메두사를 모티브로 만든 챔프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뱀의 하반신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드물어서 섹시하고 매력적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 무서운 느낌이 저한테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전 스킨 또한 여성스럽기보다는 뱀 괴물에 가까운 무서운 느낌의 스킨뿐이라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영혼의 꽃 시리즈는 동양풍 느낌의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스킨으로 나와주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보라색 톤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카시는 하반신이 다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여서 뼈대 없이 클레이가 마를 때까지 지탱하며 촬영하는 걸 보여주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스킨에 나올 때마다 못하는 챔프도 괜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클레이 피규어 또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던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영혼의 꽃 시리즈 클레이 피규어 카시오페아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